그런데 명장과 비슷한 명칭을 붙이고 홍보하는 가게들을 생각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명인이 운영한다는 가게. 그러면 사장님이 명인이시군요. 네, 맞아요. 저 명함이 사장님 명함. 국가 공인. 아니에요. 명인은 아니에요, 명인. 재차 묻자 국가 공인은 아니랍니다. 흔히 보이는 명장 인증패가 모두 국가 공인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몰랐어요. 뭔가 로고나 마크도 비슷하고 딱히 이것만 봐서는 뭔가 뭐가 일반인은 잘 모르죠. 그렇지요. 둘 다 비슷하긴 한데 오른쪽이 좀 더 공인 명패인 것 같아요. 옆에 봉황도 그려져 있고 훈장도 있어서 왠지 더 믿음이 가는 모양이라서. 한번 보시죠. 공인 명패는 바로 그래요? 왼쪽, 오른쪽은 민간단체에서 발급한 명패입니다. 오해하기 딱 좋네요. 네, 대한민국 국호가 있어야 정부에서 인정한 장인. 국가 공인이 아닌 건 뭘까요? 지회마다 조금씩 다른데 아마 월 3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런 분들을 조금이라도 인정을 해드리려고 협회에서 협회 차원에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명장은 대한민국 그 명장 같은 경우 사람 인력 공단에서 뽑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제빵 저희 명인은 협회 안에서 저희가 선정하는 거라서 다르죠. 대한민국 명장이 훨씬 어렵죠.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은 명장이라는 칭호만 믿고 가게를 찾는 상황.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교묘하게 이제 사용하신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명인, 명장 이런 부분이 대한민국 명장 자체는 고 명사화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공단이나 이제 노동부에서 인정한 분만 가능한 게 맞는데 명장이란 말 자체를 못 쓰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장이라는 말만 쓰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오랜 노력 끝에 인정받은 명장들은 이런 상황이 허탈하다는데요. 대한민국 명장이 되기까지는 저 또한 한 8번 정도 떨어져서 너무 힘들게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명장이란 그 칭호는 너무 애착이 가고 너무 사랑스러운 칭호입니다. 민간단체에서 돈만 주고 따는 이런 명장 명인 제도가 굉장히 저는 안타깝고 속이 많이 상합니다. 우리 국가에서도 대한민국 명장님들에게 많은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